자, 376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에서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이 되는 거냐면 입증 곤란을 부재하기 위한 제도예요.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한 그냥 몇 년이죠?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첫째,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요. 병원하고 공유한 점유여야 되고요. 자, 20년이 돼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인 것이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0년이 됐을 때 취득시효 완성자는 갖게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또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없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그게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377페이지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과 재산권인데,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한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1번 취득시효 대상에서 첫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점유는 한 필지 토지 전부를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점유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를 점유하게 되면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또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 맞는데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무엇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넘겨보시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고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거죠.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하고 있는 제도냐면, 우리는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잖아요.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결합해 보면 등기부 취득시효란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우리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불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그죠?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한 상태에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도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은 요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요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병이 선이 무과실인 상태에서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지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예요. 자, 요건을 검토해 보자고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첫째, 10년 내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돼요.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전 등기 받을 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이 만약에 인도를 받을 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전 등기를 받을 때 악이었더라도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따지지는 않는데 다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무효인 후보전 등기죠.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전 등기는 무효죠. 자,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병이 인도받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만약에 6년이 지나서 아직 소유권이 없죠?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정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10년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4년만 지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4년만 지나면 된다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점유 기간을 정이 합산해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에 승계를 긍정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379페이지 오시면 3번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죠. 자, 일단 동산 소유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짧아요.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20년이잖아요. 점유 취득시효가 동산은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몇 년이죠? 5년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 기간이 몇 년이어야 됩니까? 10년이어야 된다. 다만 동산은 선이고 무과실인 때는 몇 년이죠? 5년을 지나게 되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소유권 이외 재산권도 취득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요거죠. 자,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같은 기타 재산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취득시효 효과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을 갖게 되면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원시 취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등기는 원시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전 등기 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소급표가 있는 거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인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죠. 2번, 자 380페이지입니다. 등기청구가 상대방입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채권적 충고권인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특정한 사람인데 누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예요.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인정되고요. 등기청구로 누구한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7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기 때문에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니까요.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나서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점유개시 시작점, 기산점은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시작점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다면 요 정을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십니다. 자,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정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외도 있겠죠.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면 을은 점유개시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이제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청구권이 또 생기는 거고요. 채권이, 이 채권은 누구한테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따라서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정에서 물어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무효하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또다시 몇 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다면 취득시 완성자에게 또 다른 등기 청구권이 생긴 것이니까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급표가 있죠. 그죠?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 6번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등기를 가비하고 있고 점유를 의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취득시효도 준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행사했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됩니까? 중단이 되는 거죠. 그죠? 소멸시효처럼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처럼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 정지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7번 시효유기의 폭입니다. 자, 소멸시효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배웠죠. 물론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도 20년이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는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단순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매수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381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풀어보죠. 갑 소유 토지에 관한 을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지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메모 좀 하세요. 그러니까 갑 앞으로 등기하고 있고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20년이 됐죠. 그죠? 20년이 지난 후에 갑에서 병으로 뭐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기억.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자, 지금 옳은 것을 잡습니다. 왜요? 등기를 해야 취득시효 완성자는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4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띵번 엑셀. 띠급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병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누구한테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디귿번은 맞아요. 1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을이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불법 행위가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이 불법 행위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불법행위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팔아먹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X에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전습득 발견이 나오죠. 선전습득 발견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물건을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건,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좀 나눠볼게요. 첫째, 만약에 무주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때는 국가 소유입니다. 무주물이 만약에 동산인 경우에는 먼저 잡는 사람에게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따라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무주물인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가 소유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주물은 다시 돌려는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인 물건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어려운 상태,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 게 유실물, 땅 속에 있는 게 매장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유주물이 됩니다. 무주물은 아니에요. 그죠? 자,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만약에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다면 유실물이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면 매장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를 끼고 있다가 세면대 위에다 놓고 손을 씻느라고 깜빡이고 뒀어요. 그러면 세면대에 있는 반지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실물인데 만약 그 반지가 물에 쓸려가지고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그때는 발견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장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유주물,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유실물인 경우에는 6개월간 관고에 공고를 하고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매장물인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예요. 실제로 이 가구의 유실물의 경우에도 1년이었는데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민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개정된 부분이라서 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유실물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점유를 취득해야 되겠죠. 선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어야 합니다. 자, 유실물을 습득했고 6개월 지나서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물론 점유를 취득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주인 없는 물건을 주셨어요. 저의 마음은 어떻냐면 아, 꼭 주인을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점유를 취득했지만 소유 의사는 없는 거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주 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매장물은 말 그대로 발견입니다. 매장물을 발견하고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굳이 점유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83페이지 첨부가 나오는데 이 첨부는 좀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첨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